오빠,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달라니까. 얘기를 해주면 되잖아. 나 죽을 것 같아. 넌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애니? 그게 무슨 말이야? 서윤주 집 뒷조사하고 여자가 있다는 문자 보내고 귀걸이 내 차에 일부러 흘려놓고 귀걸이 못 봤냐는 사진 보내고 그리고 넌 아니라고 했지만 그 호텔도 동물병원 워크숍이 있다는 걸 알고 일부러 예약했어. 그리고 리콜로 우리가 호텔방에 있는 걸 듣게 하고. 오빠, 서윤주가 그 호텔에서 워크숍을 하는 걸 알고 예약한 건 맞아. 하지만 리콜은 나도 모르는 일이야. 정말이야. 잘못했어. 그땐 오빠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어. 이성을 잃었었어. 오빠를 붙잡을 수만 있다면 못할 게 없었었어. 잘못했어, 오빠. 내가 그 말을 믿을 거 같니? 정말이야, 오빠. 이번에 극장에서 기준이랑 서윤주 씨를 만나게 한 것도 네 작전이었어? 아니야, 정말 아니야. 믿어줘. 정말 아니야, 오빠. 난 이제 네 말을 하나도 믿을 수가 없다. 그리고 이제 무슨 짓을 할지 무서워. 오빠, 잘못했어. 아, 그때는 오빠를 잊기 싫었어. 지금은 아니야. 용서해줘, 오빠. 아, 오빠.